안녕하세요. 북니지 김성민입니다. 여러분들은 큐브를 출력하면 20mm 사이즈가 나오시나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제대로 캘리브레이션을 해서 출력을 했다면 절대 20mm가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캘리브레이션을 확실하고 정석대로 하면 할수록 사이즈는 20mm가 나오지 않게 됩니다. 이 문제는 서로 결합하는 출력물을 만드는 분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20mm 큐브를 출력하고 사이즈가 맞질 않아 고민하시는 분, 공차 테스트를 하면 필요 공차가 너무 크게 나오는 분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 앞서서 우측 상단 카드를 클릭해서 캘리브레이션 큐브를 절대 출력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한 영상을 미리 보고 오시면 앞으로의 시리즈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이즈가 절대 20mm가 나올 수 없는 이유는 슬라이서 때문입니다. 물론 사이즈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원인은 다양합니다. 익스트루더 스택값 캘리브레이션을 안 해서일 수도 있고 벨트 텐션이 적절치 않거나 하드웨어적인 유격이 있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용한 GT2 벨트가 저가형이어서 사이즈가 맞질 않아 발생한 문제일 경우도 있고 단순하게 XY 스택값 문제이거나 스큐 문제인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필라멘트 직경이 균일하지 않아서 발생할 가능성도 있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프린터가 앞서 언급한 그런 문제들을 모두 해결하고 완벽한 상태에 있다고 했을 때조차도 큐브 사이즈가 20mm가 안 나올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슬라이서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프린터의 하드웨어와 캘리브레이션 상태가 완벽하면 완벽할수록 이 20mm는 절대 나오지 않는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슬라이싱 메커니즘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일 0.2mm의 적층 높이 그리고 0.4mm의 선폭을 10mm만큼 형성하려면 필라멘트를 몇 mm 압출하면 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0.2 곱하기 0.4 그리고 10 했을 때 0.8 세제곱mm만큼 필라멘트를 압출을 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 양이 얼마나 될까요? 계산 방법은 1.75mm의 직경의 필라멘트를 X 길이만큼 압출했다 라고 하면 그 부피가 0.8 세제곱mm와 같아지는 X를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산하게 되면 X 압출량은 약 0.3326 가량 되는 거죠. 이렇게 특정한 양의 부피가 나오게 하려면 그만큼의 필라멘트를 압출해내면 되는데 이런 걸 다 알아야 하냐고요? 예,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로직이 G코드를 만들기 위한 슬라이서에 모두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하나 슬라이싱 메커니즘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20x20, 20x20의 사각형을 만들고자 한다. 그러면 노즐을 어떻게 이동해야 될까요? 만일 한 변이 20mm의 사각형 위를 노즐이 움직이게 되면 압출된 크기는 양쪽으로 퍼진 면적까지 합해서 전체 크기는 선폭만큼 늘어난 20.4mm가 형성됩니다. 선폭이 0.4라고 했을 때요. 20mm 선의 중심에서 양쪽으로 0.2mm만큼씩 퍼지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20mm 사각형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한 변이 19.6mm의 사각형을 그려야만 결과가 20mm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 점을 잘 기억하신 상태에서 앞선 결과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측 높이 0.2mm, 선폭 0.4mm로 한 변이 19.6mm의 사각형을 형성하기 위한 필라멘트 압출량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출력된 결과물의 부피 0.2 곱하기 0.4 곱하기 19.6은 압출하려는 필라멘트의 부피와 같아져야 하므로 X를 계산하면 X는 약 0.6519mm가 나옵니다. 즉 20mm 사각형의 한 변을 형성하기 위해 필라멘트는 0.6519mm만큼 압출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큐라 슬라이서로 만든 G코드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노즐이 이동한 한 변의 길이는 19.6mm였고 필라멘트 압출 거리는 모든 변이 0.6519mm였습니다. 이론적으로 생각한 것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 결과물에도 의도한 대로 구현되려면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압출된 단면이 직사각형이라는 전제, 그리고 둘째는 압출 전후로 필라의 밀도 변화가 없다라는 전제. 그런데 실제 필라 밀도 변화가 없을까요? 아마도 아예 없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일단 이 문제는 물질을 잘 다루는 능력자분들의 몫으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으니까요.
바로 압출된 단면이 직사각형이냐라는 전제 부분인데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압출된 필라의 단면이 직사각형일 수는 없습니다. 필라멘트가 노즐을 통해 나올 때는 노즐 구멍 사이즈와 같은 원형이었다가 그것이 노즐과 아래 레이어에 눌려서 납작하게 되었을 때 그 끝은 당연히 둥근 형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둥근 형태가 된다면 사각형이라고 생각했을 때보다 밖으로 더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직사각형을 전제로 계산한 값과 슬라이서의 G코드 상의 필라 압출거리가 소수점 아래 넷째 자리까지 동일한 것을 보았을 때 슬라이서 로직을 만든 사람도 일단은 출력 결과물을 직사각형이라는 전제하에 슬라이서를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대부분의 출력물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이즈가 크리티컬한 출력물의 경우 암수 결합이 안 되는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20mm의 큐브를 출력하면 사이즈가 살짝 더 크게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제 뇌피셜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실험으로 증명해야겠죠? 영상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 이 정도에서 끊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 출력 결과를 통해 이 내용이 사실인지 그리고 만일 사실이라면 어떻게 슬라이서 설정을 해야 할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